퀄컴은 지난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를 스마트폰, PC칩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누비아는 또 퀄컴이 애플 M시리즈 12전 A7부터 A12X 칩셋 개발을 모조리 주도한 핵심 인물이기에 애플도 경계하고 있으며, 또 퀄컴은 인텔과 AMD가 지배하고 있는 서버칩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퀄컴은 아마존 등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누비아 기반 클라우드 프로세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 미국 팹리스 기업 퀄컴을 제소하면서 두 회사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회사의 미래도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암에겐 퀄컴이 대형 고객인데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암의 입장에서 누비아가 퀄컴으로 가면서 암의 설계 자산 비용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송은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디자인할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31일 암이 라이선스 계약 위반 혐의로 퀄컴과 누비아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누비아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용 A시리즈 칩을 설계한 기술자 3명이 2019년 설립한 회사로 퀄컴이 지난해 14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누비아가 퀄컴에 인수되기 전 암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성 여부인데, 누비아는 이 계약으로 퀄컴 아키텍처를 활용해 프로세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지난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암은 누비아가 퀄컴에 인수됨에 따라 이전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은 퀄컴이 누비아로부터 확보한 칩 정보 및 하드웨어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의 향후 행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회사 매각을 추진했던 암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견제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도 반독점 심사 때 연이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암 차이나는 소프트뱅크가 중국 회사들에게 매각하여 중국에 대한 암의 기술 제약이 없어지고 있으며, 결국 모 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암 매각을 포기하고 기업 공개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이면에 소프트뱅크는 암 차이나를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이미 챙겼다고 봐야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암이 가지고 있었던 암차이나 지분 약 47%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내의 특수회사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암차이나는 중국 내 로열티는 챙기지만 암의 자회사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암차이나의 매출이 암에겐 상당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암에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퀄컴과의 대형 고객을 제소한다는 것은 누비아의 CPU 개발은 암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퀄컴은 지난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퀄컴은 누비아를 스마트폰, PC칩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퀄컴에게 없는 PC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누비아는 또 퀄컴이 애플 M시리즈 칩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 무기로 꼽히고 있으며, 또 퀄컴은 인텔과 AMD가 지배하고 있는 서버칩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퀄컴은 아마존 등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누비아 기반 클라우드 프로세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비아의 플랫폼을 이용한 퀄컴의 서버 및 PC 시장에서의 향배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퀄컴은 노트북에서 그동안 계속 CPU를 내놓았지만 미미했으나, 이제는 애플 M1 칩에 필적할 뭔가를 내놓을 것이기에 속이 편할 리는 없을 것이며, 특히 제러드 윌리엄스 3세 누비아 CEO가 애플에서 A7부터 A12X 칩셋 개발을 모조리 주도한 핵심 인물이기에 퀄컴이 강력하고 절전율 뛰어난 CPU를 만들어 PC 제조사에 공급하면 애플과 경쟁하는 윈도우와 크롬 기반 PC의 경쟁력을 높여주게 될 것이며, 퀄컴이 발표문에 HP, 레노버, 에이수스, 에이서 같은 노트북 3개 랭커들의 인수 축하 발언을 함께 쭉 소개한 것도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노트북 업체들에게 애플 M1에 필적할 멋진 CPU를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점잖은 출사표에 동맹군의 지지문을 함께 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퀄컴이 MS, 구글, 아마존의 파이어북 노트북과 제휴해 OS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칩을 내놓는다면 애플 M1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센트럴이 지적한 것처럼 퀄컴은 이제 MS와 함께 설계한 서피스 무용 암칩이나 구글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급의 픽셀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주로 초경량 윈도 노트북이나 하이엔드 크롬 부용으로 설계된 새로운 모바일 칩을 출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암이 퀄컴을 제소한다는 것은 기존에 나오던 로열티보다 퀄컴이 누비아를 통해 암의 기초자산은 적게 사용하고 누비아가 애플처럼 나머지를 다 설계한다면 수수료가 무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도 퀄컴처럼 M&A를 통한 점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